자, 항림사에서 수락산 638m 등산을 시작하겠습니다. 수락산 정상 3.2km입니다. 올라가 보겠습니다. 항림사에서 출발해서 초반은 이렇게 돌길이 잘 정비되어 있습니다. 어미 두꺼비가 아기 두꺼비를 업은 모양 같습니다. 소화가루가 날리는 원인입니다. 항림사에서 600m 올라왔고, 멀리 불암산이 보입니다. 300m인데 저희는 정상으로 바로 올라가겠습니다. 수락산 2.5km입니다. 불암산입니다. 정상 1.3km입니다. 계속 올라가 보겠습니다. 도봉산입니다. 서울 시내 전경입니다. 멀리 남산하고 롯데타워가 보입니다. 북한산 백운대입니다. 불암산입니다. 200m 남았습니다. 계속 올라가 보겠습니다. 도설봉 170m 남았습니다. 올라가 보겠습니다. 저기가 도설봉입니다. 앞에 보이는 산이 불암산입니다. 나무 뿌리가 바위를 통과해서 이쪽에 나와 있습니다. 도설봉 정상에 올라가는 길입니다. 도설봉에서 수락산 정상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수락산 정상 1.3입니다. 가보겠습니다. 도설봉입니다. 길보다는 돌 사이를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1km 남았습니다. 저희가 도설봉입니다.
이렇게 내려갔다가 저기까지 다시 올라갑니다. 계속 가보겠습니다. 푸른 철쭉이 봅니다. 황림에서 올라오면 아주 길이 좋고 경치가 설악산 못지않게 수려합니다. 파전 라면을 파는 곳입니다. 오른쪽으로 올라가야 정상입니다. 수락산 정상입니다. 수락산 정상 올라가는 길 모습입니다. 이쪽도 정상에서 바로 온 도봉산입니다.